밤 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올림픽 달리고 뛰고 던져요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얼룩말 선수가 뾰족한 창을, 거북이 선수는 동그란 포환을 던져요. 포환이 무엇일까요? 그건 쇠로 만든 무거운 공이에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얼마나 날아갔지? 선수들 모두가 숨이 턱턱 막혀요. 가장 먼 거리를 뛰는 마라톤 경기거든요. 마라톤 선수들 모두 힘내세요. 친절한 너구리는 마실 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몸에 물을 시원하게 뿌리는 선수가 보이네요. 바로 코끼리 선수예요. 아, 시원하다. 아우. 신발이 벗겨졌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높이 뛰기와 멀리 뛰기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이쿠! 와! 아, 깜짝이야! 어이쿠! 높이 뛰기를 하던 코뿔소 선수가 쿵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런! 멀리 뛰기를 한 악어 선수는 꼬리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꼬리 때문에 망했어! 동물 선수들이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어요. 기린 선수는 목을 쭉 내밀어 1등으로 들어오네요. 내가 이겼다! 이어 달리기 경기에서는 배턴을 들고 뛰어요. 여기야 여기. 배턴 받아! 저런, 돼지 선수가 파란 배턴을 휙 던졌어요. 하지만 배턴을 던지는 건 반칙이에요. 허들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허들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달리기예요. 우당탕탕! 토끼 선수가 넘어졌어요. 와, 아깝다. 하지만 두꺼비 선수는 1등으로 도착했어요. 야호! 내가 1등이다! 난 2등. 꼴찌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달리고 뛰고 던져요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얼룩말 선수가 뾰족한 창을, 거북이 선수는 동그란 포환을 던져요. 포환이 무엇일까요? 그건 쇠로 만든 무거운 공이에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얼마나 날아갔지? 선수들 모두가 숨이 턱턱 막혀요. 가장 먼 거리를 뛰는 마라톤 경기거든요. 마라톤 선수들 모두 힘내세요.
친절한 너구리는 마실 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몸에 물을 시원하게 뿌리는 선수가 보이네요. 바로 코끼리 선수예요. 아, 시원하다. 아우, 신발이 벗겨졌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높이 뛰기와 멀리 뛰기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이쿠! 와! 아, 깜짝이야! 어이쿠! 높이 뛰기를 하던 코뿔소 선수가 쿵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런! 멀리 뛰기를 한 악어 선수는 꼬리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꼬리 때문에 망했어! 동물 선수들이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어요. 기린 선수는 목을 쭉 내밀어 1등으로 들어오네요. 내가 이겼다! 우와, 안 돼! 이어 달리기 경기에서는 배턴을 들고 뛰어요. 여기야, 여기. 배턴 받아! 저런! 돼지 선수가 파란 배턴을 휙 던졌어요. 하지만 배턴을 던지는 건 반칙이에요. 허들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허들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달리기예요. 우당탕탕! 토끼 선수가 넘어졌어요. 와, 아깝다! 하지만 두꺼비 선수는 1등으로 도착했어요. 야호! 내가 1등이다! 난 2등. 꼴찌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달리고 뛰고 던져요.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얼룩말 선수가 뾰족한 창을, 거북이 선수는 동그란 포환을 던져요. 포환이 무엇일까요? 그건 쇠로 만든 무거운 공이에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얼마나 날아갔지? 32m! 선수들 모두가 숨이 턱턱 막혀요. 가장 먼 거리를 뛰는 마라톤 경기거든요. 마라톤 선수들 모두 힘내세요. 친절한 너구리는 마실 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몸에 물을 시원하게 뿌리는 선수가 보이네요. 바로 코끼리 선수예요. 아, 시원하다. 아우, 신발이 벗겨졌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높이 뛰기와 멀리 뛰기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이쿠! 와! 아, 깜짝이야! 어이쿠! 높이 뛰기를 하던 코뿔소 선수가 쿵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런! 멀리 뛰기를 한 악어 선수는 꼬리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꼬리 때문에 망했어! 동물 선수들이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어요. 기린 선수는 목을 쭉 내밀어 1등으로 들어오네요. 내가 이겼다! 이어 달리기 경기에서는 배턴을 들고 뛰어요. 여기야, 여기.
저런, 돼지 선수가 파란 배턴을 휙 던졌어요. 하지만 배턴을 던지는 건 반칙이에요. 허들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허들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달리기예요. 우당탕탕! 토끼 선수가 넘어졌어요. 와, 아깝다! 하지만 두꺼비 선수는 1등으로 도착했어요. 야호! 내가 1등이다! 난 2등! 꼴찌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달리고 뛰고 던져요.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얼룩말 선수가 뾰족한 창을, 거북이 선수는 동그란 포환을 던져요. 포환이 무엇일까요? 그건 쇠로 만든 무거운 공이에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얼마나 날아갔지? 선수들 모두가 숨이 턱턱 막혀요. 가장 먼 거리를 뛰는 마라톤 경기거든요. 마라톤 선수들 모두 힘내세요. 친절한 너구리는 마실 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몸에 물을 시원하게 뿌리는 선수가 보이네요. 바로 코끼리 선수예요. 아, 시원하다. 아우, 신발이 벗겨졌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높이 뛰기와 멀리 뛰기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이쿠! 와! 아, 깜짝이야! 어이쿠! 높이 뛰기를 하던 코뿔소 선수가 쿵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런! 멀리 뛰기를 한 악어 선수는 꼬리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꼬리 때문에 망했어! 동물 선수들이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어요. 기린 선수는 목을 쭉 내밀어 1등으로 들어오네요. 내가 이겼다! 이어 달리기 경기에서는 배턴을 들고 뛰어요. 여기야, 여기. 배턴 받아! 저런, 돼지 선수가 파란 배턴을 휙 던졌어요. 하지만 배턴을 던지는 건 반칙이에요. 허들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허들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달리기예요. 우당탕탕! 토끼 선수가 넘어졌어요. 와, 아깝다! 하지만 두꺼비 선수는 1등으로 도착했어요. 야호! 내가 1등이다! 난 2등! 꼴찌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달리고 뛰고 던져요.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얼룩말 선수가 뾰족한 창을, 거북이 선수는 동그란 포환을 던져요. 포환이 무엇일까요? 그건 쇠로 만든 무거운 공이에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얼마나 날아갔지? 32m! 선수들 모두가 숨이 턱턱 막혀요. 가장 먼 거리를 뛰는 마라톤 경기거든요. 마라톤 선수들 모두 힘내세요. 친절한 너구리는 마실 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몸에 물을 시원하게 뿌리는 선수가 보이네요. 바로 코끼리 선수예요. 아, 시원하다. 아우, 신발이 벗겨졌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높이 뛰기와 멀리 뛰기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이쿠! 와! 아, 깜짝이야! 어이쿠! 높이 뛰기를 하던 코뿔소 선수가 쿵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런! 멀리 뛰기를 한 악어 선수는 꼬리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꼬리 때문에 망했어! 동물 선수들이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어요. 기린 선수는 목을 쭉 내밀어 1등으로 들어오네요. 내가 이겼다! 우와, 안 돼! 이어 달리기 경기에서는 배턴을 들고 뛰어요. 여기야, 여기. 배턴 받아! 저런! 돼지 선수가 파란 배턴을 휙 던졌어요. 하지만 배턴을 던지는 건 반칙이에요. 허들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허들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달리기예요. 우당탕탕! 토끼 선수가 넘어졌어요. 와, 아깝다! 하지만 두꺼비 선수는 1등으로 도착했어요. 야호! 내가 1등이다! 난 2등. 꼴찌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